안녕하세요.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 사회에 오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3회 때에는 우리 북한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주명화 교장 선생님 모시고 금강학교에 대해서 우리 탈북민 대안학교 사역과 또 북한에서의 이 자녀 교육은 남한과 어떤 것이 다른지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3회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오늘 4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서의 감옥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같이 자리하셨는데요. 잠깐 저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스더 탈북민센터 소장 이중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예, 박수 한번 같이 해주시죠. 예. 우리 오늘 송다영 자매님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출연해 주셨는데요. 우리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성우를 꿈꾸는 우리 귀한 자매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바울 목사님 또 이 시간에 자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에스더 전도사님 또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마요한 목사님, 여러분 자세한 또 간증과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에스더 탈북민센터 북한구원 화요 기도 모임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요한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양천구 신정동에서 새희망 나룻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대화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남한 감옥과는 또 다른 북한에서의 감옥은 어떠한 시간들, 어떠한 생활들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주제로 오늘 같이 대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 네. 먼저 감옥이라는 곳이 좋은 이미지는 사실 아니잖아요. 남한에서도 감옥이라고 하면 되게 두려운 곳이고, 근데 또 저희 대한민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감옥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면 북한에서는 어떤 분들이 감옥에 가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탈북을 했다가 북한에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이제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정치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제 반역자, 배반자, 이제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감옥에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일반 죄명으로 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떠한 그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일들이 뭐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요. 그러나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어려움은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도 30만 명이 이 정말 전염병 가운데 돌아가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굶주림으로 대량 아사로 300만 명 이상이 우리 동족들이 굶어 죽는 사건들이 이게 90년대 중반에서부터 몇 년째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갔다 온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주제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감옥도 있고 교화소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리고 교화소 형을 받기 전에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에 구류장에, 우리로 말하면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일반형 범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먼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범죄, 말하자면 그 고난의 행군 때 살아남기 위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강을 건너고, 북한에서 말하는 도강을 하고, 그리고 또 생존을 위해서 훔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다 보니까
북한 감옥이 그 수용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군마다 강제 노동대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 구치소도 많이 늘리고 이런 기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왜 도망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강제 노동이라든가 교화소로 보내냐. 말하자면 당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런 것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국경을 벗어났다는 것 자체로 북한에서는 그것을 어떤 반역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북한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볼 때 그 국경을 넘으면 그것이 허구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체제의 불안함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도강을 하고 중국이나 그 해외에 간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미국에서 한 15년 이민 생활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저도 엄청난 대한민국을 배신한 죄를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제가 딱 들었을 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감옥이라고 하면 범죄자들의 이미지가 약간 뭐 무섭잖아요. 와, 중범죄 저질렀구나. 나쁜 사람이 가는구나. 근데 북한에서 딱 감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희생양.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 감옥이라는 단어가 같은 한글인데도 정말 저희가 느끼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북한에서 느껴지는 그 말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 듣는데 정말 말 그대로 희생양이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죄 없는 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고통받는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런 고통을 당하죠. 뭔가 북한에서 말하는 어떤 계급이 높거나 그리고 또 빽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노동자나 이 농민의 그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혜수도 전도사님도 이 감옥에 계셨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좀 경험들을 한번 좀 얘기 나눠주시겠어요? 저도 제 고난의 행군 제일 어려울 때 굶을 때 이제 중국을 갔잖아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다시 뭐 돌아오지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5년 만에 제가 중국에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내 조국에 간다. 내 부모가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 조국을 간다는 그런 마음 두 가지 그 교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더문 감옥을 통해서 이제 건너갔어요. 온성 한경북도 온성 쪽으로 건너갔을 때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내가 살았던 고향이고 조국이고 근데 그때 두만강을 건너서 내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지우게 됐어요. 저는 그 어떤 조그만 점까지도 다 제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화국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를 그래도 인간 취급을 조금 해줘요. 근데 북한이라는 그 두만강을 딱 건너서 우리를 교대받은 우리를 인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더라고요.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못 보게 하고 몽땅 머리를 떨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적지함에다가 막 쓰레기를 막 집어 던지듯이 다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머리를 움직이면 총탁으로 까요. 제가 그때부터 이게 내 조국인가? 이게 내가 살던 북한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중국에 살 때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차이점이 너무나도 그런 흑암 속에 확 들어온 느낌? 이거는 이 사회가 내가 살던 곳이지만 너무 이상하고 너무 지옥이구나. 순간에 그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근데 이런 감옥 생활을 세 번 했습니다. 제가 북송을 세 번 했다니까.
아니 그러면 감옥에서 실제로 때리거나 구타하는 이런 건 인권 문제인데 이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들 있나요 죄수들이? 인권이라는 게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인권이 뭔지도 몰라요. 당연히 나라를 떠나고 배반했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 당연히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 갔을 때 군대들, 보위부 이제 뭐 군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구치소나 이제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보안소. 그냥 발로 치고 덜로 치고 입 폭행은 당연한 거고 근데 입에서는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름 자체를 안 불러줘요. 그리고 발로 차고 내리까고 올리까고 이거는 그냥 현실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그냥 머리도 그냥 북통처럼 지나가며 치고 그냥 이제 그냥 뭐 조금 소리가 나도 치고 그저 엄청난 그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 아, 북한 사람들은 변호사라고 그냥 들어만 봤지 아마 변호사를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희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국가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범죄는 변호사를 그렇게 세울 수도 없거나 북한 사회 어떤 형법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북한에도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문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서 뭐 하지 말라고. 제가 북한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고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문 도구를 보관하는 그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위에서 당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세계청년학생 축전인가요? 있었죠. 예예. 그 이후에 뭐 인권에 대해서 외부에 자꾸 드러나는 부분들이 자기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남한하고 남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 방문하고 뭐 북한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부터 어떤 북한에서 외부적인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고 공식적인 고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키는 간수라든가 취소관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고문 도구를 사용해서 고문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기압 주고 구타하고 이런 일이 감옥에서 그냥 매일과 같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죠. 저 같은 거는 감옥에는 안 잡혀갔어서 원래 경찰청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잔인성은 어찌 보면 36년 일제치하의 일제경찰보다 더 악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잡혔을 적에는 그 모든 것이 인권이라는 것도 안 가르치지만 다 말살돼요. 아까 마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그 똥간은 50cm 되는데 개나고 개들하고 그래요. 참 그 우리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건이도 서대문 형무소에 죽은 걸 알거든요.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보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죽은 날짜도 안 알려주고 시체를 그대로 그죠? 예? 정말 눈 뜨고 우리 상상 못해요. 여기 남쪽 주민들, 탈북민들 그래요. 겪어본 분들은 알지만은 저는 그 현실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제가 이렇게 하나원을 나올 때 나오기 전에 그 하나원에 저희가 뭐 2개월간 그 정착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 기수에 저 미얀마를 통해서 온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태국으로 대부분 왔는데 미얀마를 통해서 오는 분들은 그 미얀마 감옥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수감돼 있다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벌레들에 물리고 뜯기고 하니까 이 얼굴에 그런 이렇게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감옥이지 이런 건물이 온전이었고 그냥 벌레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막 얼기설기 되고 뭐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야, 너무 힘들었겠다 동정에서 그 얼마나 고생했냐 하니까 그 중에 한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 감옥에 비하면 호텔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북한에 북송돼서 그 감옥 생활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감옥이 벌레도 많고 생활 조건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마음대로 말할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감옥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북한 감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한국 감옥을 호텔의 수준으로 얘기를 할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좀 미얀마 자세히. 감옥. 미얀마 예, 감옥을 아, 미얀마 예, 감옥. 호텔이라고 하는. 벌레가 나오게. 아마 한국 감옥은 5성급 특급 호텔 정도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한 청년이 실업이 안 되니 그러니까 실업자로 취업이 안 되니까 감옥에 가려고 범죄 저지르는 네. 사례도 있어요. 진짜 감옥에 가면 밥도 잘 그죠, 주고 밥도 삼시 세끼 잘 주지. 잘 자지. 따뜻하지.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인데 아, 진짜 호텔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희 생각해 보세요. 막 집에서 바퀴벌레만 나와도 진짜 이러고 난리 나잖아요. 잠도 못 자요. 왜냐면 한 마리가 보이면 수십 마리가 집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좀 참. 근데 저는 네. 한국 감옥은 못 가봤는데요. 북한 감옥, 저 중국 북한 나갈 때 중국 감옥을 통해서 이제 북한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진짜 중국 감옥도 천국입니다. 호텔입니다. 진짜 제가 이제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세 번을 북송을 당했잖아요. 그 후에 감옥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별다른 개선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딱 생각해 보면 제가 두 달 반, 그러니까 거의 석 달을 3개월을 감옥에 있었어요. 한 번에 이제 나가면. 근데 그 3개월 동안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어요. 3개월 동안? 머리 감은 적이 없고요. 세수를 한 적이 없고요. 시설질 절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기를 이제는 우리가 포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머리를요 이렇게 세워 놓으면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거기서 포기 시킨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포기된 거죠. 이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대로 서 있고요. 3개월을 씻지 않은 머리 그리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관련대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다니며 뛰라면 뛰고 앉으라면 앉고 정신없이 산을 오르라면 오르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속에 봄바람에 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머리에 끼고 끼고 깨서 이 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세워놓으면 세워놓고 구부리면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 상태였고요. 세수를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세수할 시간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상태였고요. 옷을요. 당연히 옷도 못 갈아입었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한 옷을 입었어요. 한국 감옥을 보니까 그 재수 옷을 입더라고요. 이제 입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잡힐 때 그 옷을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저는 아무 짐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입은 그 채로 3개월을 살았어요. 그 옷도 단추를 다 떼고 지퍼를 다 떼고 그러잖아요. 왜 떼요? 예? 아 혹시 그걸 삼키고 뭐 어떤 자살 시도한다거나 이럴까봐 네. 그 모든 지퍼를 떼고 단추를 떼고 다 그렇게 하고 줍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몸이 드러날 수도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아, 거기 수감된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뭐 마주 깨어매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억지로 묶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네. 가거나.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 북한에 북송된 다음엔 지퍼나 단추가 없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가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잡힐 거를 예상하진 않잖아요. 그쵸. 언제 나는 잡히니까 옷을 네. 편하게 입어야지 이러지 저는 않잖아요. 이렇게 추리닝을 제가 이렇게 북한에 나가기 전에 중국 지인들이 들여다줘가지고 그걸 입었는데 그 바지 추리닝에 그 끈이 있잖아요. 뭐 흘러내리지 꼬무줄. 않게 꼬무줄이 있고 그치. 끈이 있는데 그것도 다 뺍니다. 빼가지고 주고 그 보통 다 그러거든요. 그 숟가락도 다 잘라서 주잖아요. 칫솔 같은 것이 있어도 뭐 손잡이가 없는 칫솔을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칫솔이 솔만 있어요.
끓여가지고 설만 줘요. 그럼 숟가락을 잘랐다는 건 이 동그란 네, 동그란 것만 있고 왜냐면 그거는 이렇게 밥을 먹나요? 네네네. 왜냐면 숟가락 손잡이를 부러뜨려서 삼킬까봐 이 그 앞에 동그란 것만 왜 이렇게 있고 그거 가지고 떠먹는 거예요. 그럼 음식들은 좀 어떤 게 나오나요? 뭐 반찬이 감옥 안에서 식사는 진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제 그 원성 한경북도 원성 보위부 감옥을 통해서 그다음 이제 원성군 로동단련대 청진 직결소 쪽으로 쭉 갔고요. 또 이제 다음에 붙잡혔을 때는 해산 쪽으로 갔었어요. 이제 이걸 쭉 하며 보면 그때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금방 지나갔을 때잖아요. 그래도 감옥의 상황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돼지 목이 있거든요. 근데 옥수수, 그러니까 돼지 먹는 옥수수인데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그 안에는 유리 조각도 있고 돌도 있고 아니면 그 옥수수 그 쉐기 그 안에 그 같이 분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쪄서 밥을 주는데요. 그냥 쪄서 밥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안 섞고 그걸 갈아낸 걸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시라지국을 우리는 나일론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라지 이제 지붕에서 온 겨울 그 지붕에 있던 거 은 거 마른 거 그걸 삶아서 소금 나서 주는 거예요. 그냥 물 넣고 소금 끓여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주면 괜찮거든요. 그런 음식도. 근데 이제 엄청 먹으면 기별이 없어요 위에. 이제 그걸 먹고 아침 5시에 깨어나서 밤 10시까지요. 우리는 행군하고 뛰고 일하고 엄청난. 계속 걸어야 되고 이렇게 앉아 휴식 이런 게 없죠. 그걸 먹고요. 그리고 원성 보위부 감옥에서는 하루 2대 주는데 죽물, 신내나는 죽물을 그냥 조금 마시면 두 모금이에요. 이제 그거 이제 그런 걸 주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무릎을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붙잡힐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내가 40일을 원성 보위부에 있었는데요. 한 40일을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내 무릎 위에 다른 사람이 앉은 상태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건 가재미 고문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가자미 고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의 사람이 앉고 그 사람 무릎에 또 사람이 앉고 이렇게 원성 보위부 감옥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 이미 다리가 다 마비되고 힘이 빠진 상태로 단련대 나왔었어요. 말을 할 수가 네, 없죠. 제가 들어갔던 그 북한 보위부 감방에서도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죽물 같은 거였어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그 보위부 사람들이 먹다가 마지막에 음식물 쓰레기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양이 작기 때문에 거의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배고파서 사람들이 허덕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도보위부 그런 집결소 그 이렇게 시설에 갔을 때는 거기서는 밥을 주더라고요. 옥수수밥. 북한에서는 옥수수가 주식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옥수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아닌 게 아니라 그 그대로 안에 송치가 있는 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옥수수 껍질이 우리가 이렇게 별밀로 먹는 그러니까 찰 옥수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 껍질이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이 손톱만한 옥수수 껍질이 잇몸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치주염 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밥에 이만한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고 쥐똥이 이만한 쥐똥들이 많이 있고 제가 어느 때인가 국을 주는데 저희 거기서는 계속 이렇게 무 말림 같은 걸에다가 소금 몇어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것도 죄수들이 없어서 그거라도 몇 양재기 주면 다 마시고 그럴 판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모자라게 주니까. 그런데 어느 땐가 제가 마지막에 밥을 먹고 하는데 저는 항상 뭐 나머지를 더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 간수가 저를 가리키면서 저 사범처럼 이렇게 모범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저한테 그 마지막에 국을 다 퍼주고 나머지를 저한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저는 요구 안 했는데. 근데 그걸 받고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 밑에 그 벌레들이 말라서 죽은 그 벌레 시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그것도 별로 더럽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막 그것까지 먹지는 않지만
북극 물을 별로 영양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맑은 모 말림 우린 물이죠. 그걸 마시는 거죠. 한 달 지나면 이 중국에서 붙었던 살들이 싹 빠지는. 진짜 건강이 많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한국 같으면은 이제 뭐 콩밥 먹는다. 감옥 다녀오면 잡곡밥을 오히려 먹고 우리 규칙적인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게 되는데 참 건강에 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진짜 인권이 없으니까 건강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살아있는 것 자체에 벌레 더미어도 일단은 내가 이걸 먹고 생명은 연장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총진지교소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강냉이 심으러 나갔어요. 군대들이 다 이렇게 옆에서 보초를 쓰고 우리가 강냉이 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상태는 어떻게 됐냐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 비슷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허벅다리가 뼈만 남았어. 뼈에다 가죽만 씌운 상태였죠. 정말 그냥 쓰러지면 이제 쓰러지면 죽는 그런 그 직전까지 간 상태였죠. 근데 이제 옥수수 씨를 북한에서 농약에다 제한한 걸 줘요. 우리한테 심으라고. 이거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요. 우리가 그걸 막 가슴에다가 넣고 주머니 배 안에다 다 넣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상상을 이거는 분명히 농약에다 잠재운 거기 때문에 좀 붉어졌어요. 농약에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그 당부가 누구도 그런 말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걸 씻어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마지막에 검사하는데도 마지막에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검사하고 검사했는데도 어떻게 하나 몸 안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걸요 물에다가 씻어 여러 벌 씻어가지고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먹고 그때 죽은 사람은 없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또 설사를 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감옥 안에서는 쥐똥이든 뭐 파리 시체가 있든 먹을 거면 돼요. 먹을 거면 돼. 쥐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은 쥐가 보기가 징그럽고 끔찍한데 그때 그 상태는 쥐가 있다면 잡아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굶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총진 직결소에 있을 때 먹는 것을 그렇게 강냉이 막 타겐 돌 씹히는 걸 주잖아요. 거기다 시라지 그냥 소금을 주는데 직결소에서 소금이 떨어졌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3일 동안 시라지에다 물을 끓여서 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밥에다가 시라지에다 맨물 끓여서 주는데 3일 동안 소금이 안 들어왔대요. 근데요 소금이 먹어야 사람이 힘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거 소금 먹으면 사람이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3일 동안 굶어 죽게 된 사람이 그런 걸 먹으니까요 하늘이 노랗고 정말 그때는 정말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소금 못 먹은 3일 동안 소금 못 먹은 모든 사람들 자체가 그 다음에 더 무르앉더라고요. 아 그래서 소금 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구나. 제가 이것도 알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 주는 밥이 옥수수잖아요. 네, 옥수수. 근데 옥수수 자체가 잘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 밥 먹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어요. 뭐 5분이면 5분 동안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작은 밥을 실은 꼭꼭 씹어 먹어서 조금이라도 더 소화돼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살아남으려고 그걸 막 하고 입에다가 많이 물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그릇을 내고 앉아서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제가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예 그랬던 예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90년대 초반에 여기 미 대남장 기수라고 83명이 북한에 북송됐어요. 그분들이 50년대 60년대 남파 간첩을 나왔다가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서 전향 안 하고. 30년, 34년 대표적으로 이인모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중국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용태설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북한 감옥을 다 돌아본 거예요. 그 이인모가 그랬대요. 이렇게 시설이 약하면 우리 남조선에서 30년씩 못 살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여기 와가지고 법무부 교정위원회 소속 목사들 같이 한국 감옥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신앙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진로도 상담해봤는데 대한민국이 아까 마 목사님 말했지만 특급 요양소 여기는 요양소예요. 요양소. 예, 참
우선 제가 소망교도소 갔댔고 여주교도소 갔댔고 거기 서울구치소 강동 아니 거의 많이 다녔어요 대전부터. 근데 여기는 뭐랄까 정말 자유민주주의 인권에 보장된 나라예요. 감옥에 지금 보면 탈북민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게 일반 범죄율이 좀 높아요. 탈북민들이 나도가 상담도 하는데 여기는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일반 범죄자들 경우는 예? 훈련 잘하고 그다음에 사회 나가면 다시 예? 자격증도 주고 예? 그건 여기 남쪽 분들이 생각하는 북한이 그런 일제 때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될 만한 예? 정말 처참하게 거지 없어요. 예, 대화를 하면서 참 이게 주제를 잘못 정했나 싶을 정도로 끝이, 이게 참 끝이 마음이 예, 아픈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저희 이 켜놓고 진짜 몇 번 같이 지새도 이 얘기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그런 힘든 감옥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좀 상상이 안 돼요. 얘기를 듣는데 들으면 보통 아, 이 정도구나 저희가 하잖아요. 보통 다른 분의 인생을 뭐 듣거나 사연을 들을 때 근데 북한에서 그 감옥 생활은 저희가 상상도 안 되고 이렇다라고 해주셨는데도 저희는 그게 어떨지 진짜 감히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이나 저나 지금 이 무거운 주제를 좀 어찌 보면 밝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그 안에 있을 때는 길어 보이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저는 하나님께 빨리 이렇게 데려가 달라고 저를 왜냐하면 거기 앉아 있는데요 이 몸이 계속 청길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몸에 힘이 싹 빠져서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인지 운동하는 시간을 줘요. 감옥 안에서 움직이라고. 근데 한 두 달 지났을 때는 운동 시간을 주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을 짓고 그래도 간신히 겨우 일어나고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지금 그때의 그 상황들이 트라우마라든가 이렇게 상처로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에스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신앙의 힘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냐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래서 빨리 그걸 잊어먹으라고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상처로 안 남은 거예요. 제가 그 감옥 생활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북한을 더 알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폐부로 느끼게 되고 또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눈물이 그 땅 가운데 많이 뿌려졌을까 그런 부분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제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게 상처로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때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놀랍네요. 이러한 일들을 겪은 것이 트라우마와 상처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되기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 김에스더 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목사님과는 다르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붙잡혀 가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엄청난 막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다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왔을 때
제가 감옥의 트라우마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다 감옥의 도로 가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내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고 얼마나 그 잔인한 그 모든 현장이 내 속에 각인됐는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꾸면 그냥 감옥 꿈이에요. 계속 뛰고 있어요. 계속 그냥 막고 있어요. 계속 어디론가 이게 무리 지어서 군대들이 옆에서 지키는데 거기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자여 침뱉고 욕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다시 왔을 때도 역시 몸은 감옥이 아닌데 그냥 계속 정신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북한에서 탈북해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트라우마예요. 엄청나게 상처로 배겨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나원으로부터 쭉 나오면 보니까 감옥에 갔던 분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북송된 분들이 많아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쭉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트라우마를 하나님 만나고 사라졌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울증까지 왔었거든요. 이게 너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런 고생하고 다시 잘 살고 싶어 탈북을 해도 자유를 찾아 나와도 자유는 없고요. 중국에서 살면서 항상 이런 속에서 마지막에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 의욕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잃었던 내가 그래서 우울증에 오고 막 자살까지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상처가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팠던 추억들이 점점 나에게는 이제 아무렇지 않는 그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엄청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너무 이제 오랜 기간 보내다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은 내가 진짜 그 결과를 말하기가 상상하기가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마음이 평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나를 또 나를 도전하고 일어서게 되고 이 사회에 내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또 내가 정말 내가 할 일을 하고 자꾸 이렇게 나를 발견하면서 내 미래를 향해 가니까 과거가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의 미래가 아니 현재가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냥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얼굴에 제 웃음이 이렇게 네, 전혀 감옥 생활을 한 분 같지 않아요. 맞아요. 세 분 다 너무 되게 모습들이 되게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만 끝나고 와도 이렇게 피곤해 있는데 세 분 너무나 지금 되게 얼굴에 사랑이 넘치시죠. 제가 이제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고통들과 저희가 감히 그거를 치유되기 원해서 이렇게 격려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정말 아픈 고난들은 진짜 주님밖에는 못 하시는 거를 저희가 정말 깨달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탈북민 분들 아 저분은 저렇게 뭐 구원받았구나가 아니라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사람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이 세 분 살리셨고 이 대한민국으로 오신 탈북민분들 우리 진짜 주님이 직접 건져내주시고 그 참혹한 진짜 세상의 지옥에서 꺼내주셨는데 너무나 남보듯이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많은 성도분들이 그래서 저희 진짜 이 간증 들으면서 아 저분은 저랬구나 할렐루야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직접 이렇게 증인들을 세우셔서 그러므로 이러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 다 같이 우리 이 간증들 너무 귀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스피커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귀한 간증들 정말 흘려듣지 말고 저희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예, 예. 그렇죠. 아, 우리 시간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아, 저희가 잠시 대화한 것 같은데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끝으로 우리 마유한 목사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지금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저는
북한 그것도 감옥이라는 끔찍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북한 감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북한 감옥을 경험하면서 북한에 있는 2300만의 우리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연단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그런 끔찍한 고통들은 그 북한의 사악한 정권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연단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와 그리고 감옥들, 강제노동대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될 악의 도구들인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우리 동포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풍요 가운데 살고 자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 편안하니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래 저도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우리가 잘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 안 된 통일은 이렇게 어찌 보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북한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마음을 찢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준비돼야 되지만 준비 안 되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빨리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가족들이 있거든요. 내 고향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서 준비를 구실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그만큼 고통당하고 죽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때로는 잠이 안 오네. 그래서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북한이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그 체제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언제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가 인정하면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100년 후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북한의 2300만의 우리 동포들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할 때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고 정말 제가 죽으면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때문에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북한 동포들을 애절하게 천국 보내시고 영원한 행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생명까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정말 열심히 더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복음 통일의 날이 정말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방송을 듣는 저와
또 우리 참여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들으며 저희들 더 열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최화숙 전도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국군포로라는 주제로 나누겠는데, 그분은 아오지 탄광에서 오랜 경험을 하면서 국군 포로들을 많이 만나셨다라고 해요. 저희들은 생소하거든요. 국군 포로가 뭔지 잘 모르는데, 우리 한번 좀 그 검색도 해보시고 한번 공부도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목요일 10시에 같이 만나서 대화하며 또 우리가 북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인사드리고 다음 주 5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